주성우는 4년 전이 더 잘생겼다. 예, 아니요. 자, 스탑. 대답. 예. 뭐예요? 지금이 더 잘생기신 거. 그러니까. 그럼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? 그러니까 늘, 아니, 나는 사실 늘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이게, 싶었는데. 아니 그게 아니라 어째 안 올리더라고요. 끝에까지 완전히 딱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, 내가 잘못한 거야? 그렇지. 그렇지. 자. 한 번 더. 다시. 주성우는 4년 전이 더 잘생겼다. 네. 아따가. 거짓말하고 그래. 아 뜨거. 지금이 더 낫지. 어, 아니 그러니까 늘 잘생겼다. 뭐 옛날이랑 4년 전이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전기가 올랐어 지금.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삐 할 때 찌릿 이렇게 하면 뭐 뭐지? 이거 예전에 예능할 때 이거 했는데 너무 세갖고 이거 집어 던졌어. 너무 아파. 네. 아. 이제 무서워져. 아 무섭다.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. 아~ 자 그럼 정답. 쇼킹. 무서워. 아. 네. 스타트 눌러주세요. 네 앞에 옆에. 낚시수? 오른쪽으로. 나는 운명적인 사람을 믿는다. 예 아니? 예. 아따. 아이고 고장. 아이고 고장 난 거 아니에요? 이거 우리 이거 여러 번 하면 아따가.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. 아 아파. 고장 난 거 아닌가요? 아니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사실 이게 좀 긴장되고 뭔가 심장 박동 이런 걸로 작동을 하는 아~ 것 같은데. 이 전기 때문에 떨려 이게 맞아 빰빰빰빰 네.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아,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간인데 그래 어 깜짝이야 아예 긴장 안 하고 할 순 없으니까 아,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라이라고 나오는 거 아닌가? 그래. (웃음) 일단 시간이 4년이 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4년이 지나도 외모가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죠? 네. 외모는 전혀 변함이 없고 이제 같이 또 연기를 하다 보니 이제 나이도 조금 더 들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연기의 깊이랄까 네 연기가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. 저는 상우 주상욱 배우님을 그때 봤을 때 안그래도 봤을 때는 이제 결혼하시기 전이고 지금은 결혼을 하셨다는 점. 그거와 차이와 그리고 사실 그때는 로맨틱 코미디여서 굉장히 이렇게 서로 웃긴 씬이나 재밌는 씬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이 장르적으로 좀 이게 진지하기도 하고 좀 정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성욱 씨의 멋있는 보이스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편집본이랑 이런 걸 보면서 오 목소리가 참 그때 앙돌 때는 좀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때는 우리가 막 재미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허당 매력 막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멋진 보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